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신풍제약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휴 끝났으니까 또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화면 왼쪽에 보시면 또 저희 공식 텔레그램 채널이 있습니다. 장중에 다양한 이슈들 발빠르게 올려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또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죠. 이제 무료 체험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착순으로 신청 주신 분들에게 이제 안내 하나하나씩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신청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HB 그 카카오톡 아이디 허브2019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신청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신풍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2만 명, 오늘이 아니죠. 연휴에 확진자가 또 2만 명이 넘었다. 만 명 넘은 게 며칠 안 됐는데 2만 명 넘고 2만 명에서 10만 명까지 바라보고 있다 라고 하니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안 올라갈 수가 없었겠죠. 뭐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강하게 시장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 그럼 신풍제약은 진단키트 관련주 아닌데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재밌는 것은 백신 관련주들은 못 올라가고 있어요. 돌파감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백신이 진짜 백신이 맞냐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게 이제 또 주식시장에 또 투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치료제 관련주들 여전히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동제약이 오늘 신고가를 또 가버렸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치료제 관련주 하면은 일동제약, 한국 BNC, 현대 바이오, 세종 메디칼 요 네 종목 정도밖에 없어요. 그 외에 다른 치료제 관련주들은 실질적으로 막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신풍제약도 뭐 기사 나오는 거 보면은 뭐 MSCI에서 이제 나가게 된다. 차라리 나가게 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나가게 됐고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풍제약은 이제 신용이 불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바뀌어버렸죠. 7천원짜리가 21만원 갔다 21만원짜리가 다시 2만원대로 내려왔다. 신풍제약 개미는 웁니다. 1년 내내 고통받으셨죠. 사실 근데 바이오 기업들을 갖고 계신 진짜 열에 뭐 9개 넘게는 2021년도는 바이오 종목들이 진짜 재미가 없었죠. 굉장히 재미없었고 이상에 대한 결과가 이제 달리 해석이 되고 또 비자금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투심이 급격하게 꺾였다. 과거에 신풍제약 시젠 뭐 완전 시장을 주도하고 난 주식 좀 해봤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풍제약을 모를 리가 없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약간의 좀 밀려났죠. 밀려났고 보시면은 주식 커뮤니티를 통해서 신풍제 아직도 갖고 있는데 어디까지 떨어질지 무섭다. 진작 나왔어야 돼. 벌써 -70이다. 물타기도 지쳐도 이제 나와야 되나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현실적인 현재 신풍제약을 보시는 분들의 현실적인 생각은 진작에 나왔어야 하는 데랑 이제라도 나와야 하나. 이 두 개가 많은 것을 좀 대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항상 주식은 언제나 약간 이런 좀 후회를 많이 남게 하는 것 같아요. 뭐 더 가는 거 보면서 아이고 배 아파. 물론 뭐 저는 별 그렇진 않습니다만 내가 매도했는데 올라가는 거 별로 배 안 아픕니다. 3% 먹었는데 5% 7% 넘어간다? 배 1도 안 아파요. 근데 내가 아 이때 팔았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종목은 뭐 어떤 짓을 하고 뭐 다른 종목으로 뭐 손실을 내고 수익을 내고 아무 상관없이 아 내가 그때만 잘 팔았어도 이런 진짜 속된 말로 이런 개 같은 경우는 내가 겪지 않았을 텐데 라는 후회는 매번 남는 것 같습니다. 매번이 아니라 그런 경험이 있으면 꼭 생각이 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진작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라도 나와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요 제 경험상 이제라도 나와야 하나 할 때는 한번 참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경험상 신풍제약을 빗대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진작 나왔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나오는 게 맞아요. 이제라도 나와야 하나? 그러니까 왜냐면 진작 나왔어야 하는데는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경험상. 근데 이제라도 나와야 하는 거는 진짜 뭔가 진짜 빠질 만큼 다 빠졌을 때 이런 생각 들거든요. 이거는 진작 나왔어야 하는데는 뭔가 이렇게 체념의 단계예요. 체념. 정신 못 차릴 때예요. 그냥. 다만 이제라도 나와야 할 때는 뭔가 정신을 차릴 수 있을 때라고 생각이 돼요.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판단을 해보고 뭐 제가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뭐 그래도 뭐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이라면 아 나는 어떤 심정이고 나는 좀 한 발 늦었는지 혹은 아 한 번은 참고 그 다음 하락이면 내가 진짜 무조건 나와야지 라는 생각을 하실지는 고민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하셔야죠. 사실 뭐 나쁜 게 아니라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는. 신풍제약 피라맥스 말라리아 치료 임상 완료. 결과는 뭐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뭐 이상한 제목을 써가지고 기사를 쓰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21만 원짜리가 2만 원대가 됐다. 주식 많이 빠지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제가 볼 때는 이 두 문장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일 것 같아요. 진작 나왔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 이제라도 나와야 하나 라는 이거는 이제 맨정신. 약간 좀 정신 차릴 수 있을 때. 이 진작 나왔어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릴 때. 네, 여러분들이 뭐 정신 못 차린다 이게 아니라 이 문장만 놓고 봤을 때는 뭔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하고 아 내가 좀 지금까지는 내가 버텼는데 이제 이후로는 못 버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아마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동제약 뭐 시오녹이랑 같이 치료제를 만들고 안 만들고는요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단순히 기대감이에요. 제 말은 기대감이라고 하지만 일동제약 이게 정상적인 흐름일 것 같습니까? 신풍제약도 처음에 움직일 때 그때 당시에는 이건 진짜 약이기 때문에 이건 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정상적인 흐름이야. 개미들 털고 가는 거야 라고 생각했고 뭐 실제로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전초전이었던 거예요. 일동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동제약의 경구용 치료제 일본 기업이랑 하는 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는 뭐 상관은 있겠습니다만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은 그거는 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명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한국 BNC 이 친구도 한번 시세 시원하게 주고 밑에서 좀 움직이고 있고 현대 바이오 이 친구도 시세 한번 주고 다시 한번 박스권을 뚫레 만에 하고 있고 세종 메디칼 이 친구도 한번 시원하게 놀고 다시 한번 간에 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간에 만에는 사람들이 여차하면 매수할 수도 있는 그런 종목 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차하면 치료제 움직이니까 한번 해볼까?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치료제 움직이니까 한번 해볼까? 라는 그런 그 리스트에 신풍제약이 있냐를 생각해 봤을 때는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만큼 시장에서 조금은 아쉬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게 현재 신풍제약의 현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전에 제가 또 욕 오지게 먹을 때 굳이 그냥 좋은 말 하면서 욕 안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사서 고생하는 애들이 이제 저 같은 애들이죠. 욕 안 먹어도 되는데 그냥 욕 먹은 거 자처하는 애들. 뭐 나름 뭐 정의의 사도 마냥 뭐 객관적으로 말한다 하는. 근데 지금은 제가 아까 후자 말씀드렸던 게 아 이제라도 팔아야 되나 라고 할 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번 정도는 기다려 볼 법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서 바닥을 잡은지 안 잡은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물량 소화해주는 흐름 정도는 내가 체크를 해봐야지의 구간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아 빡친다 아 열받아 라고 해서 매도하는 시기는 사실 이미 지났을 수도 있고 그 감정이 이제 바뀌신 분들은 아 그래 내가 지금 요런 흐름 정도 내가 한번 더 지켜봐야지 정도의 주가와 차트의 위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뜨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신풍제약도 뭐 물론 코로나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오늘만 7% 정도 올라갔습니다만 더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빼놓고서 지금 뭐 7% 올라갔다고 좀 좋아하실 그런 상황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오시면 허브경제 픽 요거 누르시면요. 저희 바로 텔레그램 채널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도 받아보시고요. 무료 체험 받아보실 분들은 요거 신청 방법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또 저희가 또 좋은 인연이 또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